하나 둘 셋. 자, 우리 이제 자리에 좀 앞으로 좀 모여서 앉아주세요. 우리 주님께 찬양 부르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영원해. 아멘. 생명 주께 있네요.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아멘. 우리가 보면은 다 살아가고 있죠? 우리 다 여기서 안 살아가고 있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다 숨이 붙어 있으니까 다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하나하나씩 채워가면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다 욕심이 있어요. 그렇죠? 욕심을 부정하는 건 아닌데, 욕심만을 위해서 세상을 파괴해도 괜찮아. 예를 들어서 남들을 조금 눌러줘도 괜찮아, 이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생명의 가치이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힘을 다해서 그렇게 이 세상에 나는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누군가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것을 마음에 잘 기억해 놓고 그 방향을 유지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생명 주께 있네 한번, 우리 생명 대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가는 곳이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생명이 회복되고, 또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런 것을 꿈꾸면서 우리 함께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아멘. 우리 이렇게 살아갑시다. 자, 이 시간 우리 신앙 고백 들으심으로써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신경 다 같이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대표로 우리 부장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 시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빠져서 때로는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순간도 잊지 않으냐 하시고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우리 모든 친구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같은 은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 공부하느라 또 여러 가지 힘든 일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오늘도 항상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통합아동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 주시는 전도사님 위에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 친구들이 또 한 주간 새로운 힘을 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우리 성경 봉독하고 말씀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한번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어떤 필터로 바라봐야 할까요? 한 번 더요. 시작. 어떤 필터로 바라봐야 할까요? 네, 제목에 어려운 말이 있어요. 필터. 자, 필터가 뭔지 한번 볼게요. 자, 오늘의 말씀 먼저 읽고서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네. 네. 아까 필터 모르는 친구를 위해서 설명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 핸드폰 이렇게 자기 사진 찍죠? 많이 셀카도 많이 찍고 그러죠, 그렇죠? 셀카 좋아하는 친구 있나요? 다들 좋아하는 눈빛인데 손들기가 참 그렇죠? 셀카 안 좋아해요? 아, 휴대폰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셀카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은 눈빛이에요. 자, 보니까. 자, 그런데 찍을 때 어떻게 찍냐면 그냥 찍어도 이쁘지만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 카메라에다가 뭐 이런 필터 같은 걸 넣으면은 이렇게 다양한 막 효과들이 나타나는 그런 셀카들도 있죠. 그렇죠? 이런 거. 이런 거 필터를 이렇게 넣으면은 되게 이쁘고 귀엽게 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떤 거는 또 어른들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또 막 조명, 빛깔 이런 것들을 막 바꾸고 그렇게 하죠. 이렇게 원래 진짜 모습보다도 더 아름답게, 더 재미있게 이렇게 만드는 게 필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필터가 되려면은 어떻게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바로 이 카메라가 그대로 사람을 이렇게 모습을 담는 게 아니라 담기 전에 하나의 어떤 렌즈로, 특별한 렌즈로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마치 사람으로 따지면은 선글라스처럼, 쉽게 말해서, 그죠? 우리가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면 세상이 어둡게 보이고 빨간색 선글라스를 쓰고 있으면 어떻게 보여요? 그렇죠. 빨갛게 보이는 것처럼 그런 특별한 필터를 끼고 있으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이 필터를 가지고서 같은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바뀌지 않았어요. 이 친구는. 그렇지만 되게 다양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필터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자, 우리가 어떤 필터를 끼고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은 어디까지 이어졌었냐면은 어디까지 이어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를 탈출했어요? 어디를 탈출했어? 어느 나라를? 애굽을 탈출했죠. 애굽. 애굽은 어느 나라라고 요즘 말로? 이집트. 옛날엔 애굽이라고. 그죠? 그 성경은 번역을 해서 온 책이어가지고 이집트 이렇게 안 하고 애굽 이렇게 나오는데, 자, 애굽을 탈출해 갖고 왔는데, 자, 이제 어느 땅으로 주님께서 가라고 하셨냐면 바로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가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자,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자, 너는 사람들을 보내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사람들을 보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먼저 정탐을 하는 거죠. 정탐은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지. 근데 어떻게 확인하는 거야? 그냥 다 우리 확인하러 왔습니다. 이거 아니죠. 그죠? 뭐예요? 몰래. 그죠? 몰래 안 하는 척하면서 은밀하게
조용하게 이렇게 탐색을 하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누구들을 뽑았냐면은 12 지파의 수장들, 그러니까 제일 높은 사람들을 한 명씩 다 불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자, 이제부터 정탐의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셨습니다. 갔다 오십시오. 그곳에 가가지고 위에 지역으로도 가고 아래 지역으로도 가고 그렇게 여러 군수를 다 정탐하십시오.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올 때는 그 지역이 얼마나 땅이 좋은지 그런 걸 알기 위해서 열매들을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과실들을 가져와 봐요. 이렇게 명령을 이 모세가 했습니다. 네, 열매들을 가져와서 그 땅이 어떤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그 12명의 사람들이 정탐을 하기 시작했어요. 몰래 은밀하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보고서 또 지형도 보면서 또 열매도 보면서 또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들도 보면서 이렇게 한 지 무려 얼마나 정탐을 했어요? 4일? 4년? 4년은 아니고? 4달? 4달도 아니고? 40일. 성경 보면 40일 동안 정탐을 했대요. 자, 정탐을 하고 이제 과일들을 명령한 모세가 명령한 대로 과실들을 이렇게 갖고 왔는데 아니 과실들이 너무너무나 이게 큰 거예요. 과실이 아주 싱싱하고 아주 열매도 아주 아주 먹음직스럽고 아니 그건 뭐예요? 땅이 아주 좋다는 거죠.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지면 아주 좋은 열매들을 얻을 수 있는 곳이구나. 땅이 아주 좋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너무 좋은 땅이다. 자, 이 사람들이 과실을 갖고 왔을 때까지는 이렇게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하고 했지만 사람들이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너무 좋아하시니까 근데 그렇지만 저희가 본 거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관찰해 보니까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처럼 작습니다. 거기에 있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아말렉 사람 이런 사람들 그런 네피림 이런 사람들이 아주 등치가 큰 사람들이 많이 살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등치가 작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들과 언젠간 전쟁을 벌여야 되는 건데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까? 아니면 두려운 생각이 들었을까? 두려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그치? 아니, 다 같이 막 체력도 좋고 막 아주 이렇게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살아. 그런데 우리는 되게 키도 작고 이렇게 작아.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 모습만 보아도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들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뭐처럼 작다고? 메뚜기. 우리가 메뚜기 잡는 거 쉽지 않아, 그치? 어렵지 않잖아, 그쵸? 메뚜기가 우리 이길 수는 없잖아, 그치? 우리가 무조건 이기지. 그런 것처럼 우리는 메뚜기처럼 그렇게 그 사람들에 비하면 연약한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듣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났어요. 아니, 우리가 아니 그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여기까지 와서 또 죽으려고 하는 거냐. 화가 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들이 계속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화가 났어요. 그리고 항의를 합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거기서는 그래도 노예지만 그래도 살 수는 있지 않느냐. 새 지휘관을 세우자. 저 모세 엉터리다. 우리를 살리고자 뭐 구원을 시켜준다고 해놓고서 이렇게 더 끔찍하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이런 상황에 부딪힌 거예요. 자, 이렇게 막 항의하는 모습들. 그런데 요 두 사람이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아까 몇 명이 갔다 왔어요, 정탐을. 12명의 사람 중에서 이 단 두 명이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저거 아무것도 모르면서 저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밥이라는 건 뭐예요? 아주 쉬운 상대다 이거죠. 정말 그 사람들 별거 아니다. 아주 쉬운 상대다. 왜냐하면은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저들은 아주 밥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솔직히 자기들보다 더 큰 등치의 사람들 봤을까 못 봤을까? 못 봤어? 못 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 못 봤는데. 아니야. 다 봤지. 다 봤어. 다 어마어마하게 등치 큰 그 민족이라는 거 봤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등등등. 내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은 나는 그들보다 작아. 하지만 내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은 이들보다 훨씬 크시다. 이것을 본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이 갈렙과 이 여호수아는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도 이들은 믿지 않았어요. 두려워만 하기만 했죠. 자, 이렇게 그 아까 정탐을 갔다 온 수많은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고는 다들 이 전쟁 우리 못한다. 이기지 못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 거인들의 모습만 떠올리고 그렇게 큰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진짜 메뚜기같이 작았어. 맞아. 이 생각만 계속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반대편, 똑같은 모습을 보았지만 이 반대편에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이 계속 이어진 거죠. 자, 아까 그 불신했던 그 사람들은 결국 이 광야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경을 미리 앞당겨서 좀 보자면 다 어떻게 돼요? 다 그래 맞아요. 다 죽어버리죠. 다 죽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단 어른들 중에서 누가 들어가느냐? 아까 방금 앞에서 본 누구예요? 이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어른 중에서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요. 하나님을 믿었다. 이들은 광야에서 인생을 마칩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아까 그 필터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죠? 필터 너무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재밌게 보이고 너무 이쁘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볼 때 꼭 필요한 눈은 바로 어떤 눈이다? 믿음의 눈이에요. 아, 저게 과연 될까요,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저 길인 것 같은데 저는 작아서요. 저는 아직 어려서요. 그거는 믿음의 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서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 저는 약한 것 같아요. 작은 것 같아요. 하지만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강하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이 세상을 지금까지 이끌고 오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어린이. 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어린이. 네, 그 어린이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름답게 또 서로에게 사랑을 전하는 그런 귀한 통로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 곁에 말씀은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늘 말씀이 있고 누구도 말씀을 많이 얘기해 주시고 때로는 어머니가 얘기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선생들이 얘기해 주시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그 말씀을 진짜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후자, 즉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그 두려운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기 입을 열어서 소리내서 하나님 저 이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고 1분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우리는 질 거라고 다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갈렙과 여호수아의 고백은 저들은 나의 밥이다. 나는 내 뒤에는 나와는 함께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 그런 고백에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그냥 아는 것을 넘어서 믿고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다르게 해석한 이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복원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함께 부르시면서 복원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우리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제 나아갑니다. 늘 항상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또 준비하여 온 귀한 헌금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작은 예물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또 잘 선용되어지기를 주님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인 주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